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의 충격 실체 터졌으며 국민의힘 청년 당원 박광배, 한동훈 퇴진 1인 시위, 우파 유튜버들 전부 반 한동훈, 장예찬 한동훈 저격.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한동훈이를 국민의힘 당 대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한동훈이가 당 대표로서 잘 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는데 지금 한동훈이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동훈의 이 잔꾀, 본질에 대해 잘 알고 있지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국민의힘 청년당원, 국민의힘 청년당원 박광배의 외침, 국민 목숨 담보로 정부와 싸우는 한동훈은 사퇴하라. 박광배 국민의힘 청년당원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자, 이 박광배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 갤러리,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한동훈에 대한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총선을 지휘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빠져나온 사람들이 만든 갤러리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아닙니까? 저도 여기서 한동훈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 박광배 이분이 국민의힘 갤러리 갤주 그러니까 갤을 만들고 그 갤러리를 관리하는 분이지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당 대표가 들어온 이후에 오히려 당정 관계 등 불협 화음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시민단체, 보수, 우파, 커뮤니티 운영자, 1인 미디어 대표, 유튜버 등이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동훈 대표가 당에 들어와 소통을 하고 통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단적인 행동으로 당정 관계를 악화시키고 당 내부 계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 알려진 박광배 대표는 지난달 29일부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광배 대표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 싸우는 한동훈은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인 시위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위대 증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정부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부적절한 시점에 불필요한 잡음을 낸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광배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에게 감히 선전포고를 한다고 이게 여당이 맞나요? 라면서 당정 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지고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DC인사이드 비대위 갤러리를 비롯한 보수 성향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으며 우파 유튜버 대부분은 이미 반
한동훈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고성국 TV, 이봉규 TV, 신해한수 TV, 전여옥 TV, 배승희 TV, 차명진 TV, 홍철기 TV, 시사 우동균 TV, 이성준, 이병준 TV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파 유튜브 미디어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으며 이미 반 한동훈으로 전부 다 돌아섰습니다. 나는 왜 없어? 종로산 TV, 종로산 TV도 있는데 이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하여 이미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점, 민주당의 최혜병 특검법에서 불필요하게 제3자 특검 운운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점, 당내 소통은커녕 당대표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 당론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점, 국민 눈높이, 동료 시민 등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워딩을 내세워 당 분위기를 해치고 대다수 당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점 등을 주요 불만 사항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해찬 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해찬, 추경호, 김상훈도 위는 안 했다더라. 이제 보니 한당 갈등.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지난 30일 이제 보니 한정 갈등을 넘어 한동훈 대표와 정부, 이제 보니 한정 갈등을 넘어 한당 갈등,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이제 보니 한정 갈등을 넘어 한당 갈등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의대 정원 유예를 위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그럼 대체 누구와 위원하고 메시지를 내는 것입니까? 라며 작심 저격에 나섰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당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대통령실이나 정부도 훨씬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며 대통령실과 소통하기 이전에 당 내에 소통부터 완수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1인 정당인 민주당과 달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진짜 민주정당이라며 소통과 설득 없이 당 대표 개인의 의견으로 당론을 결정하는 후진적 독재 정당이 아닙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63%의 득표를 강조하는 것도 한동훈 대표의 자신감 부족, 리더십 부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홍준표 시장은 66% 가까이 득표에 당 대표가 됐었고 저도 당원 투표에서 한동훈 대표와 마찬가지로 25만 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5만 표 최다 득표를 했으니 내 말이 곧 당원들의 뜻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리더십은 지나간 득표율이 아니라 소통과 설득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단독 기사 언론 플레이 같은 얕은 수로는 반감만 커질 뿐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갈등 프레임은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해찬 전 최고가 오죽했으면 박살을 내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 속보 이동재. 검언 유착 재판 중에서 검사, 검찰 조사 받으면서 본인 대화 녹음된 녹음 파일 제시한 듯 한데 읽어드리면, 그러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아, 읽지 마세요. 제가 볼게요. 판사, 읽어보세요. 검사, 아, 내가 대머리 한동훈한데, 아, 내가 대머리 한동훈한테는 얘기했어. 어떻게 돼 가냐고 묻는 거야. XX놈 한동훈. 한동훈이 그래서. 자, 이게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한동훈 가발. 그러니까 당시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미 한동훈은 대머리야, 대머리라고 한 것을 이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이게 그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이야기예요? 한동훈 대머리 XX 같은 놈. 검사는 이동재가 아니라 한동훈 연 먹이려고 일부러 읽은 것 같다. 대머리 열사 동재 짱. 이동재도 입 무겁고 진작에 한동훈 대머리라는 걸 까발렸네. 이런 충격 실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한동훈은 한 가발이기 때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